저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받아 보라 좋아.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다 보라 좋아.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부산 갑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나에 서두세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노래하고 서두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에 서주세요.
이 욕심 한 번을 벗을 때 건강과 건강을
함께 살리. 예수 십자가 도자기를 굽는 도요지에 가면 도예가들이 여러 가지 한 사람 손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수십 종, 수백 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청자, 백자 가운데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최고의 고가품을 자랑하는 많은 청자, 도자기가 또 백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듭니다. 도요지에 가면 약 3,000도가 넘는 가마에다가 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한 점 한 점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낼 때 한쪽에는 이 도예가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똑같은 작품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망치로 쳐서 깨뜨려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대단히 아깝습니다. 전혀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볼 때는 작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버립니다. 이 도예가들이 빚은 청자 백자는 고대 왕실에 그리고 재벌들 안방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식용으로 세워놓습니다. 또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때로는 도난을 맞을까 봐서 특별한 보안장치를 해서 하나의 보물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도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은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혹시라도 깨질까 봐서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닦고 또 닦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를 하늘 그릇으로 쓰시는데 어떤 그릇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깨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청자백자같이 귀하게 쓰는 대단히 보물같이 여기는 그러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우린 지난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저 황량한 들판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처럼 잡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잡초, 들꽃,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가내린 그 줄기는 꺾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버티고 또 버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청자 백자처럼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도 이 사람 이름은 전 세계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세계는 이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그 당시에도 수천 아니면 수억의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그렇게 마리아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여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 중에 여인입니다. 못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종말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모든 여인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인,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여인, 그 여인은 단연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내려보내셨을 때 마리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부터 마리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되는 말씀 이전에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이 사실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누구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 이야기도 그랬고 마리아 이야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부터 성경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첫마디는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는 은혜 받아야 사는 여자입니다. 은혜 주는 여자는 아닙니다. 천사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은혜 주는 자는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 그는 마리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 중에, 이 말은 모든 평범한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복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도 믿는 자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믿는 자 중에 복이 있으며 그리고 이 여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여인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는 고백은 내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 내 구주라고 말합니다. 내 구주, 구주가 뭡니까?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 입에서 고백되는 말은 계집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히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두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오직 예배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박사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이러한 신분이었는데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사람에 관한 성경을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시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던 천군 천사의 모든 시선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로 저 가브리엘을 보내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성경은 왜 이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또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을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역사 자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약 천여 회 역사에 보게 되면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또 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약 천여 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때에 유대 땅으로 쳐들어올 때에 대개 두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왔고 또 한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안가를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얼마 동안이라도 주둔을 하거나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히랍 상인들이 지나가는 많은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주둔을 할 때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여인들과 강제로 급탈을 하거나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혼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이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취급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곳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마리아를 하늘에서 내리다 보셨습니다. 이 여자가 왜 선택되었을까요?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또다시 한 해 동안 지나다 보니 찾아오는 계절처럼 찾아오는 하나의 어떤 절기같이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마리아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많은 것이 찢겨졌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손톱 자국이 많이 나 있어요. 이 손톱 자국 누가 긁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내 마음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수없이 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곪아버린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 상처가 나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 상처받고 또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는 상처,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마치 마리아같이 정리가 되어버린 소외된 버림받은 지역, 이곳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잡초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길바닥에 밟히고 지나가는 수많은 흙덩어리, 때로는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땅 밟고 지나가면서 오물도 싸는 이 흙덩어리가 어느 날 도예가에 의해서 이 흙의 손에 잡히니까 최고의 수백자리 청자 백자가 만들어지듯이 오늘 그런 성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처럼 나도 그분한테 픽업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2015년처럼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해가 2015년에 내게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는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에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같은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요. 은혜라는 두 단어입니다. 은혜 받은 자. 바로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사람 기억합니다. 노아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전부 다 물바다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자녀를 낳은 일이 없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나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아들 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의 딸들을 또 낳습니다.
굉장히 자식들이 다복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마리아, 거기에 바로 은혜가 오니까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올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내게 어찌민고 놀랍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미뇨. 자신에게는 남자의 지금까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아이가 생긴다 할까? 일이 어찌미뇨.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 속에 내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자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생활이 따분합니다. 그리고 지겹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습니다. 억지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 자체가 싫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에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무시 두려움이 옵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픔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세상 밖에서 무슨 죄를 지을 때는 내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은혜가 어떤 것이에요? 은혜가 오면 첫째, 여러분이 영분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생활하는 사람과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오늘 이런 생활 갖는 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째,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힘드는데 지금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하니 담대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교회 예배가 그렇게 사모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세상 소리 들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제게 찾아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까지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싫고 교회 가까이 하는 자체가 싫고 예배 자체가 싫습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불평만 하게 되고 짜증만 나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걱정거심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자와 은혜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2016년도 신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히 성탄을 기다린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말씀입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풀어나갑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내가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장차 너를 보호하며. 장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때가 언제가 되셔야 됩니까? 최소한 2016년도는 돼야 됩니다. 신년 새해 내가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를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나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면 가정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사야 49장 9절 말씀 보면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잡혀 있는 자라 말하면 포로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포로되었습니까? 환경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건 다 조건이 갖춰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있는데 총자루는 들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창살 없는 감옥같이 만들었습니다. 때는 몸이 아파서 누워버리면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런 잡혀있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라.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은 성경 강조합니다. 풀밭이 되게 할 것인즉. 무엇을 말합니까? 길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어느 곳을 가도 의식주 걱정이 없으며 사방에 먹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산은 벌거숭이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푸른 풀밭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때를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경은 이사야 49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하며 내가 샘물 근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줄인다면 배가 고픕니다. 허기 지겠습니다.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는다. 뜨거운 태양열이 세상의 온갖 환란의 태양열이 나를 내려쪼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막에 타버리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목이 말라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더위와 볕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데 생수가 솟아 올라오는 이 샘물 근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목마름이 없게 해주시고 흑해진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은혜 때를 만나라. 이때 아니면 응답을 하세요. 성경은 계속 이사야 4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산들을 길을 삼는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절벽들이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산과 산을 연결시키는 내가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섰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상에서 정상으로 길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인하세요.
주님께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주님도 내게 올인하세요. 성경 강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하게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 만나줍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보면 은혜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이여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선적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때를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고 2015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쉬움 속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분명 2016년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선 은혜가 회복되는 신년 새해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린 여러분에게 이번에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